한반도를 완전 파괴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트럼프가 11월 7일, 8일 한국에 온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국빈으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긴장구조 중단하라! 대북압박 중단하라! What we need is diplomacy. We need words, but not vile words that come in the form of tweets. So we are here in Honolulu. We'll be greeting President Trump with lots of protests and to get him ready for the protests that you all are going to have in South Korea when he arrives there. 전쟁광 미치광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국빈입니까? 한국전쟁을 말해서 유엔총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트럼프에게 민의정당인 우리의 국회에서 마이크를 줄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한국의 평화를 위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입김 앞에 국민의 말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촛불 시민이 다시 한번 나서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국민들, 이제 11월 7일날 광화문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집중하는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지요? 미티사람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